은행 강도 소식 심심치 않게 전해드리는데 새마을금고엔 올 들어 벌써 5곳에 은행 강도가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점포의 87%가 청원경찰 같은 경비 인력을 갖추지 못해 범죄의 주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복면강도가 침입합니다. 한 남자 직원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막아보지만 역부족. 현금 4,300만 원이 털렸습니다. 경비가 없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강도 사건이 있었던 그 새마을 금고입니다. 치안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스크에 여직원 두 명만 앉아 있을 뿐 청원 경찰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로서는 전문 검찰이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올 들어 강도가 든 새마을 금고는 다섯 곳으로 모두 지방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촌이라고 청원경찰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아가씨 둘만 있고 이래요. 서울에는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빨리 달려올 수 있는 곳이고 사실은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는 자산이 천억 원이 넘는 새마을 금고에는 경비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천억 원이 넘는데도 경비 인력이 없는 곳은 400곳이나 됩니다. 규정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굳이 지키질 않는 겁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곳에 강도가 가 있다. 청원경찰 혼자 앉아도 못해. 멍하니. 청원경찰 쓰기로도 기본 2,500, 3,000 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청원경찰 쓰겠어요. 청사나 남자 하나 지원하면 쓰면 되죠. 지난 7월에 행안부는 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나마 있던 경비 인력 배치 조항은 빼버리고 대신 직원 4명 이상 근무 시 남자 직원 2명 이상을 필수 배치하라고 해놨습니다. 비전문적 인원으로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민 금융을 표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정작 서민의 돈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